스몰 잇이다? 스몰 원이다? 오케이, 보겠습니다. 1번, 뭔 얘기하고 싶습니까? 내게 아니라, 뭔 신발이 내게 아니래죠. 그러고 나서 누구 거라? 메리 거라 이러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대시 여기 못 오는 이유가 뭐가 있죠? 이거 대시 왜안 됩니까? 대 뒤에는 반드시 단수 명사 와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대세 복수형은 뭐예요? 대세 복수형은 도우즈죠. 그쵸? 디즈를 써도 되긴 하는데, 이게 만약에 디즈라면 디즈로 쓰는 게, 그게 뭐, 노멀한 방법이겠죠. These shoes are not mine 이었으면, These shoes are not mine. 이 신발들 내게 아닌데, 대시면 도우즈로 바꿔 써야 되죠. Those shoes are not mine. 저 신발들 내거 아니야. 그럼 데이는 뭐 대신 왔습니까? 데이는 뭐 대신 왔어요? 도즈 슈즈 대신 왔죠. 도즈 슈즈 are Mary's. 메리의 것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is 8:30 in the morning. 이게 뭔 소리예요? This is 소개하는 거죠. 이분은 누굽니다. 이분은 8시 30분입니다. 그렇죠? 언제? 아침에. 그렇죠? 이분은 아침에 8시 30분.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이 뭐다? 8시 30분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뭔가 이게 아니고 당연히 뭐겠어요? It is 8:30 in the morning이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물었길래? 뭐라고 물었고 What time is it? 이라고 물었죠. 몇 시에요? It is 8:30 in the morning. 오전 8시 반입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비인칭 주어를 사용해서 뭐를 얘기해주고 있다? 시간을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비인칭 주어를 써야죠. They are 뭐, They are. This is 뭐야? 8시 30분을 소개시켜주고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y son doesn't have a bike. 나의 아들은 뭐 한다? 자전거가 없대죠. 그쵸? 그러면 he needs the bike야. He needs a bike야. He needs a bike. 그쵸? a bike니까 a bike는 a the bike가 아니고 a bike니까 뭐다? 원이다. 뭔가? 자전거가 없고 하나 필요하다. 그거는 특별한 어떤 특정 자전거가 필요한 겁니까? 자전거면 상관없는 겁니까? 자전거면 상관없는 거죠. 바퀴 두개 달려 있고 페달 밟아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장치면 상관없이 한계가 있으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I need two backpacks. 나는 뭐 한다? 나는 등에 메는 가방이 몇개 필요하대요? 두개 필요하죠. 그다음에 a big one and a small one. 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가 있으면 여기에 더가 아니죠. 그럼 뻔하게 뭐예요? 어디에 복수 명사가 옵니까? small one. 이거 왜 지었지? 그래서 원은 뭐 되셨다? A big backpack and a small backpack 되신 것 같죠. 어디에 어떻게 복수명사가 옵니까? 됐습니까? 네, 그래서 뭐 틀렸지? 2번 틀렸어? 왜 틀렸지? 저거 왔어요. 저 그때 정신 중이었어요. 누가 왔었다. 급하게 풀어서 급하게 풀었다. 왜 급하게 풀었지? 집에 빨리 와야 돼. 그렇죠. 집에 빨리 와야 돼. 넌 이제부터 틀리는데 다섯 개씩 쓰자고 하겠어. 뭐? 예? 틀리면 다섯 개씩 쓰자. 어때? 아이폰이 있었어. 그러니까, 틀리면 다섯 개씩 쓰자. 나. 시치해. 어? 틀린 문제 다섯 번씩 쓸래? 일찍 와서 시험 빨리 칠래? 일찍 없어요. 어? 일찍 뭐라고? 일찍 없어요. 알았어. 이제 판단을 했다. 그래서 몇 번, 왜? 역시, 니즈 슈즈지. 니즈 슈즈에서 시작합니다. 또. 왜 이시 되는 거죠? 오가 있으면 도를 쓰는 거야, 도를 못 쓰는 거야. 오가 있으면 도를 못 쓰지. 내가 누누이 얘기했어. is 더 플러스 단수 명사일 때 is라고. 알겠습니다. 예, 그럼 뭐, 몇 번? 한번왜 틀렸어? once라고 했다. once라고 한 이유? 원수가 땡겼을까?
난 좀 진지하게 풀어보고 싶다. 두 번째는 he needs bikes. 한 개는 완전 이해 못하는 거 그렇죠? He needs one. 그니까 그다음 칼질하기 누가 이 여자는 뭐다? 나의 다녀생이다. 뭐 하는 표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뭐 This is my homeroom teacher 해도 되는데 lady가 있으니까 This lady is my homeroom teacher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언제 무엇이 아니죠 이거 언제죠 이거 언제 오늘은 뭐 한다 바람 불고 비 온다 그래서 바람 불고 비 와요 It is windy and rainy 언제 today 물론 어떻게 해도 돼 Today is windy and rainy 해도 되겠죠 Today is windy and rainy 해도 되지만 그러면 is 쓸 데가 없죠 It is windy and rainy today 그 다음에 누구는 나는 무엇을 그 음식점 그 자체를 뭐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 자체 이거 뭐 쓰란 말이야 이거 그렇죠 itself 보고 뭐라 그랬어요 제기대명사죠 그럼 이 제기대명사가 제기적이야 강조적이야 강조적 아니 제기적 제기적 생략할 수 없어요 없죠 이거 생략하면 나는 그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그 자체라는 말이 있을 때하고 전혀 다른 뜻이죠 나는 그 음식을 안 좋아한다 라는 말하고 난 그 음식점 그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 하고 전혀 다른 말이죠 전혀 다른 말이죠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그 음식점 안 좋아해 라고 나는 그 음식점 그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 하고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또 이 셀프는 뭐야? 강조 강조도 강조 그러니까 그럼 강조도 용법으로 사용될 때 제기대명사의 위치는 어디에요? 맨 뒤에 맨 뒤입니까? 그거밖에 없나요? 명사의 뒤에 강조하고자 하는 말 바로 뒤에 문장의 뜻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마음에 안 든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하면 되겠네 난 마음에 안 들어 I don't like I don't like why. What? The restaurant. The restaurant. 그럼 the restaurant를 강조하고 싶으면 itself. I don't like the restaurant itself. 오케이. 그래서 자체라는 말은 그 음식점을 뭐 해주고 있어? 꾸겨주고 있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제기적 용법이 아닌 뭐? 강조적 용법이고 위치는 문장의 끝 또는 The restaurant를 바로 뒤. 근데 둘 다 위치가 똑같네요. No, I don't like the restaurant itself. 오케이, 그래서 C는 뭐? 2번이요. 왜? Today랑 이미지를 딱 봤었어요. 자리에. 뭐 됐습니다. Today it is okay? Today is windy and rainy. 그게 무슨 뜻이야? 그때 무슨 뜻이야? 다 써고 다 쓰는데 이게 있는 거 확인해가지고 뒤에 이거 또 써. 나는 많이 쓰자. 알았어. 나 그거 자체 싫어한다. 싫다. 뭐야? 됐습니까? 네, 그 다음 계속해서 It takes 4 hours to Busan 이 뭔 소리예요? 네, 4시간 걸린다 어디까지? 부산까지 이 문장을 해석하라고 왜 했을까? 그렇죠 예, 제기되면 아니 참 뭐야 비이징 교원으로 해석하지 않는 거 4시간 걸려요 It's November 12th죠 예, 어떻게 읽는다고? 12th 쓸 줄도 알아야 되겠죠? 12번째 이렇게 씁니다. 12란 단어는 이렇게 쓰죠. 12는 12인데, 12번째는 두 소리를 수로 바꾼 다음에, 번째, th가 번째란 뜻이죠. 자. It's November 12th today. 이것도 마찬가지. 비인칭 주어 it을 해석하지 않는지 보는 거죠. 그것은 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냥, 노벰버 몇 월이에요?
이건 왜 이렇게 모여다고 11월 12일이다 오늘은 말이야. 오늘은 11월 12, 11월 12일이야.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기 누가 저 사진들이 어떻다? 반갑다. 저 사진들이라고 했으니까 가까이 있는 거야? 멀리 있는 거야? 멀리 있는데 한 개야? 여러 개야? 그렇죠. 그럼 뭐라고 하면 되겠어? Those pictures are beautiful.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언제 지금 어디가 어떻니? 바깥이 어둡니? 무엇이 어둡니야? 어디가 어둡니야? 무엇이 어둡니야? 어디가 어둡니야? 어디죠? 그래서 어둡니로 시작하는 거죠. 어둡니? Is it dark? Is it dark? Where? Okay. When? Is it dark outside now? 네. 네. 너 단골 몇 이냐? 학교 시험 문제 맞다 해주죠, 그쵸? 아닙니까? 학교 시험에 다 객관식. 학교 시험이 다 객관식이야? 무관식 안 쳐? 계속 그렇습니다. 아니요. 중학교 때 처음에 계속 객관식을 쳐. 2학년 때도 그러죠? 그렇죠. 모르겠어. 앞으로 점점 주관식이 더 많아집니다. It's dark outside now.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기네요. 누가? 시. 어떻게? 혼자. 어떻게? 혼자 입으로. 남의 도움 받지 않고. 무엇을? 필통을 만든다.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만든다 필통을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녀가 만듭니다. Makes what? What에 대한 대답이 그 다음 차례죠? Makes place for herself. She makes a pencil case for herself. For herself는 같은 말 갈 수 있는데 뭐였더라? For herself. 자, 그럼 이거부터 할까?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전치사의 목적어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거 뭐랑 같은 뜻이라 했더라? without others help가 뭔 뜻이에요? 남의 도움 없이. 그렇죠. 남의 도움 없이 라는 뜻이라 했죠. 그러면 언론이랑 같은 뜻이 뭐였더라? 언론? 언론. 언론이 뭔 뜻인데? 그렇죠. 혼자죠. 혼자. 이거하고 같은 건 뭐였더라? By oneself였죠. By oneself. 혼자. By myself. 나 혼자. I went there. 난 거기 갔어. By myself. 혼자. By oneself. 그 다음에 automatically가 뭐예요? automatically. automatically. 자동으로, 저절로죠, 저절로. 저절로가 뭐였더라? auto. 뭐였더라? of oneself. 주로 사물이기 때문에 주로 뭐 쓴다? of itself 한다 했죠. 네, 외워야 할 수거라고 했습니다, 이것들. 남의 도움 없이, for myself. 나 혼자, by myself. 문이 열렸었다, the door opened. 저절로, of itself, automatically. 그 다음에 혼잣말 하다가 뭐였대, 혼잣말 하다? talk to oneself, talk to oneself. He never talks to himself. He never talks to himself가 뭐예요? 혼잣말 하지 않는다. 그냥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뭐였다? 즐거운 시간 보내다. Enjoy oneself. Have a good time. 오늘 또 해줘야 돼? 이거? Have a good time.
Enjoy oneself 였죠. 그렇습니까? 즐거운 시간 보내다. Have fun. Have a good time 같은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했더라? 뭐 했는데 음식 마음껏 드세요 할 때 쓰죠. 그렇죠? 음식 마음껏 드세요. 이 당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걸까요? Help yourself to this pizza 이렇게 쓰죠. Help yourself to 마음껏 드세요. 됐습니까? 예, 여러분들 지금 단어 공부를 안 하고 있어. 너무 내가 많이 바꾸지도 않는데 반복된 것도 있는데. 응? 그래서 뭘 좀 어떻게 도움을 드릴까? 응? 어떻게 하면 단어를 공부할까? 오늘 바꿔놨습니다. 다음 주 20일 날 시험 칠 거. 다음 주 금요일 날 시험, 목요일 날 시험 칠 거. 예. 한 개만 바뀌었어. 한 개만. 됐습니까? 예. 이렇게 풀이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뭐 큰 거 없고 위에서는 뭐. 로이프를 안 써서 드렸다. 또 뭐 더즈를 뭐라고 썼다? 더 해도 되긴 되는데요. 맞습니까? 여기서는 손가락질하는 걸 넣어줘야죠. 맞습니까? 저는 손가락질하는 건 아니죠. 지시 대명사 이러면서 배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무슨 파트 끝났다? 1차 끝났다? 대명사 파트 끝났어. 1차 끝났으니까 2차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 뭐 하고 있었죠? 문법은? 시제를 하고 있었죠. 어디 할 차례죠? 이벤트가 바꿔서 1인 오케이. 그렇죠? 여기 문제 풀이할 차례죠? 그래서 무지하게 쉬운 거니까 쫙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1번 It was a Saturday first day yesterday 를 음으로 바꾸면 수민 그렇죠. 어제 셀리의 생일이었니? 하고 싶으면 Was it Sally's birthday yesterday? Yes it was. No it wasn't. 안 되겠고요. 계속해서 이강 Were the movies very interesting? 그래서 interesting 했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Interesting. 생각 좀 하고 대답하세요. It is interesting. 저 문제를 보고 대답할까요? Was. The movies 안만 길어봤자. Did. 그러니까 yes they were, no they weren't 하면 되겠죠. Movies를 is로 봤습니까? Were the movies very interesting? 이라고 묻겠죠 일단. Were the movies very interesting? Yes they were, no they weren't. 재미있었으면 interesting 했으면 yes they were. 재미없었으면 no they weren't. 대답할 때는 인칭 대명사로 바꾼다 했습니다. 지시 대명사 안 된다 했어요. 됐습니까? 다른 대명사 아니고 인칭 대명사 I, he, she, they, we, it 이런 거. Were the movies very interesting? Yes they were. No they weren't. 예, 계속해서 성빈 물음표는 다들 하셨죠? Was Mary in the stadium at that time? 그게 무슨 뜻입니까? Was Mary, Mary가 있었니죠? 어디에? In the stadium, 경기장에. At that time, 언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Mary는 경기장 안에 있었나요? Was Mary in the stadium at that time? 그래서 있었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고? Yes. Yes, she was. 없었으면? No, she wasn't. 하면 되겠고요. There were a lot of people at the concert를 묻는 문장 하면 수민 그렇죠. Were there a lot of people at the concert 하면 되는데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으로 좀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A lot of는 이럴 때 쓰입니다. A lot of는 묻지도 않고 not도 없을 때 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뭐 하는 문장으로 바꿔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Were there many people at the concert?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Were there many people at the concert? 반대로 뭐가 있거나 묻거나 not이 있을 때는 뭐나 뭐로 바꿨습니다. many나 much를 쓰는 것이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Were there many people at the concert?
콘서트장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요? Were there many people at the concert? 그래서 있었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고? Yes, there were. They 아닙니다. 없었으면 No, there weren't. 그러니까 they 아니라 했죠. 없었다, 있었다. 다음, You were an English teacher at a high school를 의문문으로 바꾸면 이건 Were you an English teacher at a high school? Were you an English teacher at a high school? 이 뭔 소리예요? 저는 고등학교에 영어 선생님이었었니? 말고 Were you an English teacher at a high school? 당신은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었습니까? 라고 물었고 영어 선생님이었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고 Yes, I was. Yes, I was. 아니었으면 No, I wasn't. 하면 되겠죠. 얼마든 말을 써라. 그래서 성빈, were you and I good friends? Yes, we were. 하면 될 것 같다. 오케이, 계속해서 수민, was the test difficult? No, it wasn't. It was easy. 하면 될 것 같다. 다음. 이건, were you in Busan last night? No, I wasn't. I stayed at my grandparents there. I wasn't. I visited my grandparents there. 그래서, 성빈, was it sunny yesterday? Yes. No, it wasn't. It was windy and rainy yesterday.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오케이, 그래서 이강아, 대현은 뭐 대신 왔을까? 거기. 그니까 뭐 대신 왔을까? 인 부산. 인 부산 대신 왔겠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뭐? Yes, I was가 되는 거. Yes, I was in Busan. 오케이, 부산에 있었고, 그 다음에 I visited my grandparents in 부산. 부산에 계신 조부모님을 방문했었어. 그니까. Were you and I good friends? 너랑 나랑 좋은 친구였나? Yes, we were good friends. 그래, 우린 좋은 친구였어. 기억상실증 걸린 친구가 졸업하고 나서 묻는 거죠. Were you and I good friends? 너랑 나 좋은 친구였어? Yes, we were. Was the test difficult? The test 안만 길어봤자. 반드시 뭐로 바꿔서 대답해야 된다? 인칭 대명사로 바꿔야 된다 했죠. 그래서 No, the test wasn't가 아니고 No, this wasn't도 아니고 That wasn't도 아니고 No, it wasn't. It was easy. 어려웠니? 아니, 어렵지 않았어. 쉬웠어. Were you in Busan last night? 어젯밤에 부산에 계셨나요? Yes, I was. 있었지요. Yes, I was. 뒤에 생각했지만 Yes, I was in 부산이 생각했죠. Yes, I was 부산 아니겠죠. Yes, I was in 부산. 예, 부산에 있었습니다. I visited my grandparents there. 다음, 배형 문법을 이용하여 영어 문장을 써보자. 그들은 그때 아팠니? 이거 있죠. 그래서 그들은 아팠었니죠? 그들은 아팠었니? Were they sick? 그렇죠. Were they sick? 그때 then 또는 at that time? 그렇죠. Were they sick then? Were they sick at that time? 그래서 아팠으면 yes they were. 안 아팠으면 no they weren't.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좋은 친구였나? 내가 좋은 친구였나? Was I a good friend? Was I a good friend? Was I a good friend? 좋은 친구였으면 yes you were. 아니었으면 no you weren't. 오케이, 그래서 뭐가 어렵나요? 잘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잘 들었습니까? 새롭게 알려드린 거? 없습니까? 와우, 천재님. 응? 자, 그래서 액트리스가 뭐던가요? 액트리스 여배우죠. 액트는 연기하다죠. 연기하다, 행동하다, 연기하다. 됐습니다. 액트는 동사. 됐습니다. 그러면 액션은 뭐겠어? 액션.
연기, 행동이겠죠. 액션은 명사, 액트는 동사, 액터는 남자 하는 사람, 액트리스는 여자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자 배우, 액트리스, 남자 배우, 액터, 연기하다, 액트, 연기, 액션. 그래서 ready, action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준비, 연기 시작, 말이죠. 그 다음에 invitation은 뭐예요? invitation. 그렇죠. 초대죠, 초대. 명사죠, 명사. invite는 동사, invitation은 초대라는 명사. 이 강의는 왜 못 해왔을까? 왜? 이 강의는 왜 못 해왔을까? 하루가 12시간이라서? 다른 사람이 24시간인데? 그러면 깜빡했다. 오케이. 그래서 컨트리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컨트리는 시골이란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습니까? 나라. 나라, 국가란 뜻도 있죠. 복수형은 뭐다? 그렇죠. Y를 I로 고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Countries. 나라들. 뭐 일단 이런 거 했고요. 나머지 문제 보면서 하겠습니다. So, I called my uncle last Sunday. I called my uncle last Sunday. 내가 삼촌한테 뭐 했대요? 전화했대요. 난 삼촌한테 전화했다. 언제? Last Sunday. 그래서 지난 일요일 날. 지난주 일요일 날 삼촌한테 전화했어. 그러면 I called 해야 되겠죠. I called my uncle last Sunday. 됐습니까? 그래서 my uncle 이란 대답 듣고 싶습니다. 아, 참, 아까 뭐 대답 듣고 싶다 했는데 그냥 지나가버렸네. 됐다면 다 알겠죠. 돌아봤어요. 그래서 it is cool in fall에서 cool이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How is it in fall이죠. 가을 날씨 어때? How is it in fall? 그러니까 it is cool in fall이란 듣고 싶다. 그럼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en is it cool? 하면 되겠죠. 언제 서늘하니? In fall, 가을에. When is it cool? In fall. 네, 그래서 my uncle이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래? 다음에 my father watched a movie yesterday. 아버지께서 어제 영화 보셨다죠? 그래서 my father 뭐라고 해야 되겠다? Watched 해야 되겠죠. 내 머리가 모자라. 바로 watch the movie yesterday. 그래서 이번에는 yes, my father란 대답 듣고 싶습니다. 남겨주면서 a famous actor visit Seoul last month. 누가 뭐 했다? 유명한 배우가 서울을 방문했죠. 언제? 지난달에. 그러면 지난달에 방문한 일이니까 당연히 visited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the teacher asked me many questions last Monday. 그 선생님이 나한테 뭐 했대요? 질문을 많이 했대죠. 언제? 지난주 월요일날. 그쵸? 질문하면 뭐합니까? 그쵸? 아, 조사도 안 했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언제 있었던 일이니까 last Monday 있었던 일이니까 the teacher asked me 해야 되겠죠. The teacher asked me many questions last Monday. 그다음에 he invited me to his birthday party last night. 그는 지난밤에 그의 생일 파티에 나를 초대했다. Invited 해야죠. He invited me to his birthday party last night. 그다음에 제인은 보스턴으로 뭐 했다? 이사했다. 언제? 그때 말이죠. 그러면 그때 있었던 일이니까 Jane moved to Boston at that time. I stopped my car and answered the phone then. 그래서 나는 뭐하고 뭐했다? 내 차를 세우고 그 다음에 전화를 받았다. 언제? 그때. 난 그때 차 세우고 전화를 받았어요. answer the phone 했었어요. 그러면 stop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다? stopped 해야 되겠죠. I stopped my car and answered the phone the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래다 붙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래다 붙고 싶고. 그 다음에 얘는 이래다 붙고 싶고. 얘는 이래다 붙고 싶고. 오케이. 형광펜 칠한 것의 공통점. 첫 번째. 그렇죠.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n에 대한 대답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전부 다 과거죠. 지난주 일요일 날, 어제, 지난달에, 지난주 월요일 날, 일요일 날, 지난밤에, 그 당시에, 좀더 과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My uncle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did you call that? What did you는 이상하고 사람인데. What 말고 뭐? Whom did you call? 목적격이니까 뭐 또는 뭐? Whom 또는 who 된다 했죠. Who did you call last Sunday? 좋습니다. 일요일 날 누구한테 전화했었니? Who did you call last Sunday? 좋습니다. 다음 My father란 대답 듣고 싶어. 성빈 뭐라고 물을래? 그렇죠. 뭐가 뭐에 있는 문이니까 의문사가 주어니까 어순이 안 바뀌고 Who watched a movie yesterday 하면 되겠죠. 어제 누가 영화 봤어? Who watched a movie yesterday. 어순이 안 바뀌고 did가 앞으로 나가지도 않습니다. Who watched a movie yesterday. 그럼 이 말고 수민 A famous actor visited Seoul last month and last month라는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래? 그렇죠. When did a famous actor visit Seoul? 그렇습니까? 유명 배우가 언제 서울을 방문했나요? When did a famous actor visit Seoul? When did he visit Seoul? When did he visit Seoul? He visited Seoul last month. 그다음에 last Monday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n did the teacher ask You many questions. 그렇죠. When did the teacher ask you many questions? Last Monday. 그럼 계속해서 5번, he라는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그럴래? 그렇죠. Who invited you to his birthday? 이것도 이상하네. 얘도 바꿔야 되겠네. Who invited you to the birthday party last night? Who invited you? You. 누가 널 초대했니? Who invited you? 생일 파티에 to the birthday party last night.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은데요? 이거 대답이 나는 차를 세우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래요. 그럼 차 세우고 전화 받았다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너는 그때 뭐 했니? 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넌 그때 뭐 했니? 무엇을? 그렇죠. 너는 했니? Did you do then? What did you then이 아니고 What did you do then? 그니까 너 그때 뭐 했어? What did you do then? 차 세우고 전화 받았어요? I stopped my car and answered the phone. 그니까 오케이. 그다음 팔일하기. 그래서 우리는 언제, 왜, 어떻게? 그렇죠. 오늘 우리 공부했다. We studied. We worked. 꼭 studied만 되는 거 아닙니다. We studied. 여기 study가 있네요. We studied. 어떻게? Hard. 왜? 언제? Last week. We studied hard for that last week. Last week에 이렇게 쭉 하겠죠. 누구는 나는 언제, 그때, 어디서, 시골에서 뭐 했다, 살았다. 난 살았었다. I lived. 어디에? In the country. 언제? At that time. I lived in the country at that time. 그 다음. 1번, 2번. 의문문 만들기는 for the test라는 대답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in the country라는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서 언제? A long time ago. 누가 뭐 했다? A princess가 loved 했었다. 누구를? A princess를. A prince가 참. A prince loved a princess. 그래서 어디다가 형광펜 칠하겠어요, 이번엔? A long time ago. 그렇죠. A long time ago. 그렇죠. 그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다. 그래서 그들은 즐겼다네요. 그들은 즐겼습니다. They enjoyed swimming 언제? Last summer.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디다 형광펜 칠하겠어요? 네? Last summer. 맞습니까? Summer last가 어딨어? 그 다음에 대답은 swimming이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swimming이죠? 그렇죠. 수영하다를 즐겨. 수영하는 것을 즐겨. 그렇죠. 그렇죠. 수영하다는 뭔데? 스윔인데, 수영하는 것 만드는 방법은 to swim도 있고 뭐도 있다. swimming도 있는데 여기에 to swim 쓸수 있어 없어? 알죠. 그렇죠. 그럼 이런 짓 하는 애들 배틀 붙어 봅시다. 그렇죠? 일단 알지. 그래서 문법은 뭐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인조에 있고, 그렇죠? 또 뭐가 있지? 기억 안 나. 또 뭐가 있지? 오, practice. 지난번에 코로 끼고 있는 사람 생각나는 거예요. practice doing. 뭐 하는 것을 연습하다 practice doing. 또, 그치? 응? 그치? visit doing. 뭐 하는 것을 방문하다? 라는 것을 먼저. 뭐뭐 하는 것을 어떻게 방문하는지. 예. 어? like? 둘다 그래. 둘다 되죠. 뭐뭐 하는 것을 좋아. like to be like to. 예, 또 합니다. 그렇죠. 뭐야. 갈릭 아니고요. 누가 웃었어? 없는데. 뭐 없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엄청 못생겼는데 집안에 있는 돈은 만수르급이야. 어떤 남자가. 그니까 어떤 여자가. 그니까 엄청 못생겨. 막 몸에 막 냄새도 막 나고 막. 뭐 서양 사람들 뭐 냄새 나는 사람들 있잖아. 인종 중에서 이제 한국인이 땀샘이 제일 발달 안 됐기 때문에 몸에서 냄새가 제일 덜 나는 편이고요. 다른 인종들은 땀샘이 되게 발달돼가지고 냄새가 되게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한국 사람들 보고 아, 쟤는 마늘 냄새, 김치 냄새 난다는데 지들 몸에서 나는 냄새에 비하면 우리는 색깔이 피해 가지. 근데 자기는 계속 냄새 맡으니까 모르죠. 자기 냄새를. 뭐 어쨌든 냄새 지독하고 돈은 되게 많아. 그래서 엄마가 선 한번 보라 그랬어. 그래서 선볼 것을, 아, 선 볼까 말까 뭐 하겠어. 선볼 것을 한번, 선 볼까 말까 고민해 보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 뭐였더라? consider죠, 그쵸? consider. consider meeting him 하겠죠, consider meeting him. 그쵸? 근데 고민해 봤는데, 아, 도저히 싫어. 그래서 만나는 것을 싫어하겠죠. 그쵸? 만나는 것을 싫어하고 꺼리겠죠. 그쵸? 그래서 만나는 것을 싫어하고 꼬리니까 뭐예요? 만나는 것을 싫어하다 마인드 미팅이죠. 마인드 미팅. 그렇습니까? 마인드 미팅. 그렇습니까? 마인드 미팅 또는 디슬라이크 미팅. 마인드는 마음 정신 말고 싫어하다도 있습니다. Do you mind noisily meeting him? 만나는 것. Do you mind meeting him?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상상을 해봤어. 그렇죠? 그를 만나는 걸 상상하다.
Imagine meeting him 하겠죠. 그를 만나는 걸 상상해봤더니 내가 죽어가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저히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돼가지고, 그렇죠. 안 돼가지고 이제 아빠 양말 들고 와서 뭐 한다? Practice meeting him 한다 했죠. 그렇죠? 아빠 양말 그 코에다 끼우고 Practice meeting him 만나는 것을 연습해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냄새가 좋아졌어. 아빠 발꼬락 내가 이제 치숙하게 느껴지고 코에 안 끼우고 있으면 잠도 안 오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나러 나가기로 해요. 그렇죠? 그렇죠? 만나러 나가기로 해갖고 이제 만나다 보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돈도 다 쓰고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렇죠? 막 차도 한 대씩 사주고 막 이래. 그렇죠? 람보르기니 탈래 막 이러면서 습관도 주고 막 이래. 그러면 이제 인조이 미닝임 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인조이 미닝임 하는데 친구들이 야 너 그 사람 만난다면서? 어? 너 어떻게 그런 지독한 냄새 나는 사람이랑 만날 수 있어? 막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너 걔 만난다며 막 얘기하니까 뭐예요 내가? 어? 내가? 어디 갔더라? 그렇죠. Deny meeting him 하겠죠. 아니 나 안 만나는데 나 그 사람이랑 안 사귀는데 Deny meeting him 하겠죠. 그렇죠? 뭔지 Deny meeting him 하겠죠. 맞습니까? 그 친구들이 자꾸 놀리니까 어떡하겠어 친구들이 자꾸 놀리니까 Avoid meeting him 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Avoid meeting him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계속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뭐 하게 되는 날이 오겠어? 어드미트 미팅임 하는 날이 오겠죠. 그래 나 만난다 어쩔래. 맞습니까? 뭐 애들이 막 사진 막 갖고 페이스북에 막 올리잖아. 아 이 사진 아니야? 너 아니야? 뭐 이런데 어쩔 수 없이 뭐 할 수밖에 없어. 어드미트 미팅임 할 수밖에 없죠. 만난다는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점점 몸에서 뭐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두드러기도 막 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되겠어? 뭐 어버이드 하겠고 뭐 하겠어? 포기하다가 뭐예요? 포기하다 Give up meeting him 하겠죠. 그쵸? 근데 우리 헤어져 뭐 하겠어? Finish meeting him 하겠죠. 그쵸? Finish 하고 하더라도 뭐 Stop meeting him 하겠죠. Quit meeting him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하다 빠졌네. 계속 걷다가 뭐였더라? 계속 걷다 Keep walking 이었죠. Keep doing 그 다음에 뭐였더라? Finish doing 그냥 뭐 Enjoy doing 그 다음 이건 뭐 뭔지 deny doing 됐습니까? 그 다음 이건 mind doing 이었죠. mind do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뭐 stop quit 이런 거 있어. stop quit 됐습니까? quit doing stop doing 그 다음에 이건 뭐였어요? practice 뭐 protect? practice 그 다음에 이건 뭐였더라? avoid 이었죠. avoid meeting 됐습니까? 그냥 avoid 그 다음에 얘는 두 단어였죠. Give up meeting him. 그 다음에 C로 시작했는데 Consider meeting him. 얘는 참 안 했네. 엄마가 이제 만나보라고 Suggest죠. Suggest 제안하다 Suggest meeting him. Imagine meeting him. 그 다음에 Dislike meeting him. Like는 둘 다 되는데 Dislike는 두 개만 됩니다. 얘하고 똑같이 Mind, Dislike. 그 다음에 오 만났다 A로 시작했는데 어드미트였어. 어드미트 미팅임. 그 다음에 얘는 안했네. 만나는 위험을 무릅쓰다. 중고 같은 위험을 무릅쓰다. 리스크 미팅임. 리스크 미팅임.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일단 요정도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꼭 keep doing, finish doing, enjoy doing, deny doing, mind doing, start doing, quit doing, practice doing, avoid doing, give up doing. 그리고 consider doing, suggest doing, imagine doing, dislike doing, admit doing, risk doing. 반대되는 것들이었으면 반대되는 거. to do만 좋아하는 거. want to do, hope to do, plan to do, decide to do, would like to do. fail to do, expect to do, afford to do, desire to do, 그 다음에 choose to do, intend to do, mean to do, promise to do, attempt to do, offer to do, refuse to do. 이 중에서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될 건 일단은 얘들하고 그 다음에
want to do, hope to do, plan to do, decide to do, would like to do. 나는 뭐? expect to do. 아, expect to do. 그 다음에 choose to do도 알아야 되고, 선택하다, choose to do. make a choice, choose to do. 그 다음에 둘 다 되는 거는 외우기 쉬웠어. 시작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좋아하다에 반대되는 거. start, begin, love, like, 반대되는 hate, 그 다음에 continue. 그러니까 자꾸 보여줄 거 세뇌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별 거 아닌데, 그렇다고 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어? 알아는 둬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위밍 와야 된단 말입니다. 인조이처럼. 그래서 그런 애들이 뭐가 있었죠? 인조이 같은 짓 하는 애들 누구 있었어? practice. 또. 어? 말하기 싫다. 됐습니까? consider, imagine, 알겠습니까? avoid, admit, 인정하다. 뭔가? okay, 인정하다, admit, 부인하다. 아, 나 안 그랬는데. deny, 피하다. avoid, 뭔가? 뭐, 보니까 그, 남자처럼 생겼는데 여자인 아이돌이고 영어 잘하는 애 이름이 뭐더라? 했는데. 누구지? 엠버지. 엠버 맞나? 엠버. 엠버 영어 이름이 EMBR 아닌가? AMBR 아닌가? This book. Morning. It's 2 p.m. But still, good morning. Oh my god, Amber, where are your chest? Huh. Good question. I think I should start looking for that. I think I've been like putting that off for too long. So, yeah. Let's go then. Yeah. Hey, Bryce. I have to go find my chest. Do you want to come with me? Yeah, I don't know where those things are. Now we get twice the help. We're gonna find these things. Imagine being from one of the best-selling K-pop girl groups to becoming a cringy YouTuber. Well, you don't need to imagine. You're living it. Are you cringing? Cringe. Amber's chest. Amber. 엠버의 가슴이 어디 갔냐고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Excuse me. Do you know where Amber's chest is? No. Do you know? Do you know where Amber's chest is? Amber 가슴 어딘지 아세요? No one cares. Another crap from SM. Disgusting duo. Bitch, get out from K-pop and move to your country. Well, I guess I've been doing 8 years of crap and it's getting millions and millions of views. I guess people love to watch crap. I guess I should make more crap. Yeah. Shout out to the Miyas. I love you. We have yet to find Amber's chest. I have a good time. How is this young man in a girl group? Okay, so what you do is, number one, you have to cut your hair so that it covers half of your face, okay? Number two, you have to buy all your members food because everybody knows the way to a girl's heart is her stomach. And then number three, you have to... Number 87, you have to have a great runway walk. Brush, show him! Exactly my point. He could be in a girl group. I found this. Is this a boob? Keep looking. Okay, 엠버의 가슴이 어딘지 궁금하면 계속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저걸 왜 보여준 거야? 그 다음에, 내 펜 어디 갔지?
다음에 그녀는 성, 어, 그녀의 성적에 대해서 공격했다. She, 그렇죠. worried about her grade죠. She worried about her grade. 그래서 이번에는 per grade라는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는 swimming이라는 대답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나는 체스 했다. I played chess죠. I played chess. 누구랑? With my friend. 언제? Last weekend. 그래서 이번에는 last weekend에 지금 하겠죠? 여기는 뭐 when에 대한 대답은 없습니다만 과거에 걱정했다는 얘기인건데 오케이. 그래서 for the test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렇죠. 얘는 뭐야? For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는 눌리면 뭐에 대한 대답이고 for what. For what을 해석하면 뭐 때문에죠. 뭐 때문에. 뭐 때문에를 좀 더 줄이면 왜가 되는 거죠. 왜. Why did you study hard last week? 지난 주말에 지난주에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었니? 오케이. 그 다음에 last week에 대한 대답이니까 과거 시제고요. 그 다음에 at that time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렇죠. When did you live in the country? 언제 시골에 살았니? At that time, 그 당시에. 오케이. 그 다음에 a princes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뭐라고? A princess, long time ago. 그래서 whom did a princess love a long time ago?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응? Who did a princess love a long time ago?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옛날에 왕자가 누구를 사랑했니? 여기 누구에다 박스 쳐놨냐? 응? Hey, where are you? 그냥 계속해서 스위밍이랑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래? 그렇죠. What did they enjoy last summer? 지난 여름에 그들은 무엇을 즐겼나요? 그 다음에 her grade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id she worry about? What did she worry about? 그녀는 무엇을 걱정했었니? 그 다음에 last weekend 말고 with my, 아, my friend라는 대답 듣고 싶다. 예, my friend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그쵸. Whom did you play chess with last weekend? 누구랑 지난 주말에 체스 했니? 오케이. 그 다음에 난 어제 학교까지 걸어갔다. 나는 걸어갔다죠. 나는 걸어갔다. I walked where? To school. When? Yesterday. I walked to school yesterday. 그 다음에 그녀의 아기는 많이 울었다. 그녀의 아기 her baby 아 뭐 했다? cried 했었다. 어떻게? a lot 하게 많이 baby cried a lot. 자 그 다음 계속해서 irregular verb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더 bad news는 안만 길어봤자 이강 저 못했습니까? 지금도 못합니까? 바로 딱 보면 안 떠오르나요? 당연히 이시겠죠. 이걸 시키는 이유는 뉴스는 S가 붙은 셀 수 없는 명사니까 is로 받아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cut A into pieces가 안 해보았을 것 같은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cut A into pieces가 뭔 뜻일까요? 퍼데 인투 피시즈가 뭐예요? 에이를 잘게 썰다 이 말이죠. 퍼데 인투 피시즈 에이를 잘게 썰다. 그 다음에 힘셀프는 좀 이따 하고 이건 해볼게요. 그래서
3일 동안은 니가 뭐였더라? 3일 동안 4, 3 days였고 그 다음에 니가 잠자는 동안은 뭐였더라? While you sleep 였고 그 수업 시간 동안은 뭐였더라? During the class 였죠. 그니까 맞죠? 그니까 그 다음에 이강아 시가 뭐냐? 네? 시가 뭐지? 시요? 어 시. 시가 뭐예요, 수민? 포함이죠. 아, 오케이. 그다음에 어드레스는 주소 말고 무슨 뜻도 있어요? 그렇죠. 연설하다. 연설하다. 아. 그 다음에 fork는 알다시피 스푼하고 fork고요. fork는 뭐다? 그렇죠. 돼지공이죠. 자, fork는 tool이고요. fork는 tool이고 fork는 meat고요. 공이고요. 오케이. 문제 풀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죠? 난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 I got up late this morning이죠. Okay, 그래서 I란 대답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we met이겠죠? We met our history teacher yesterday. We는 어제 역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our history teacher라는 대답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일단 형용사 붙여야 할 거는 this morning과 yesterday겠죠.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과거인 것들. 그 다음에 my mom bought겠죠. my mom bought. bought spelling은 뭐예요, 이건? b-o-u-g-h-t. 그렇죠. 이런 건 다 알죠. my mom bought some snacks at the store. 여기서는 when에 대한 대답은 안 보이고요. 궁금한 것은 some snacks라는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They catch up, bad cold, 과거 시제는 당연히, 이건 스펠링. C-A-U-G-H-T. They caught a bad cold. 여기서는 they란 대답 듣고 싶습니다. 네, 독감 걸렸던 얘기죠. 그들은 독감에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I hear의 과거형 뭐예요? I heard죠. heard죠, 발음이. I heard the bad news last night. 나는 어젯밤에 아주 안 좋은 소식을 들었다. 더 bad news라는 대답을 듣고 싶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last night에 형을 붙이라면 되겠죠.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과거인 거. yesterday, this morning, last night. 다음에 Tom cut의 두 번째 속은 cut이죠. Tom cut the tomato, potato into pieces. Tom은 그 토마토를, 아, 포테이토 감자를 조각조각 잘랐다. 이런 뜻이네요. 과거 시제. 그래서 여기서는 into pieces라는 대답이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죠? 나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가 뭐였어요? I got up late this morning. 조금 누가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났니 하고 싶으면 Who got up late this morning? 그렇죠. Who got up late this morning 하면 되겠죠. 의문사가 궁금할 땐 그대로 쓰면 되는데 근데 여기다가 얘는 단수 취급한다 했지만 여기 S 쓰지 않죠. 왜냐하면 얘가 뭐니까? 과거니까. 그러니까 Who got up late this morning? I got up late this morning. 누가 오늘 늦잠 잤어? 내가 늦잠 잤다 이런 걸로. Who got up late this morning? I got up late this morning. 오케이, 그 다음에 our history teacher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겠다? Whom did you meet yesterday죠. 니들은 어제 누구 만났냐 이 말이죠. 너희들은 어제 누구를 만났니? Whom did you meet yesterday? We met our history teacher yesterday. 그 다음에 some snacks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 mom buy at the store죠. 뭐라고요? What did mom buy at the store? 가게에서 뭐 샀니? She bought some snacks. 그 다음에 데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똑같이 뭐라고 되겠다? Who caught a bad call? 누가 독감 걸렸니? Who caught a bad call? Who caught a bad call? They caught a bad call.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내가 heard였으니까 What
Did you hear last night? 너 어제 밤에 뭐 들었니? What did you hear last night? I heard bad news last night. 그럼 이대로 듣고 싶으면 어떻게 물어보면 돼요, 이거? 이건 뭐에 대한 대답일까요? 다음은 감자를 조각조각으로 잘랐다. 그렇죠? 잘게 잘랐다. 어떻게 잘랐니죠, 이거? 그렇죠, how죠, how. 그러니까 뭐? How did Tom cut the potato? 그렇죠, 어떻게 잘랐니? 그러니까 how did Tom cut the potato? Into pieces, 잘게, 조각으로. 그럼 계속해서 그들은 함께 노래를 불렀대요. 맞습니다. 그들은 함께 노래를 불렀다. 언제? 여긴 안 나오지만 언제? 과거에. 그래서 they sang a song together. They sang a song together.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gether라는 대답이 듣고 싶네요. when에 대한 대답은 안 보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다쳤다. He hurt himself yesterday. hurt의 3단 변신. Hurt, hurt, hurt. Sing의 3단 변신. Sing, sing. Song. Song이 아니고 sing, sing, song인 거 아시죠? 좋습니다. Okay. Hurt, hurt, hurt. Okay. 그 다음에 얘는 yesterday라는 대답이 듣고 싶습니다. Yesterday는 형광펜 칠해야 되겠네요. 오케이. Okay. 그래서 이 himself에 대해서 좀 이따 누가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얘기. 그 다음에 그녀는 왜 너를 위해 무엇을 닭고기 샐러드로 했다? 만들었다. 그녀가 만들었다. She made 무엇을? Chicken salad. 왜? For you. 그래서 you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묻지? 유란 대답 듣고 싶다. when에 대한 대답은 안 보이네요. She made chicken salad for you. 그 다음에 그와 나는 그 문제에 생각했다. He and I, he and I, 그쵸? Thought about the problem이죠. He and I thought about the problem. 그래서 여기에서는 형광펜치를 할 건 없고요. He and I라는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누구는, 우리는 누구를, 누구한테 뭐 했다, 보았다. 그래서 우리는 봤다. We saw 무엇을? A famous fashion 모델을. 왜에 대한 대답은 안 보이고요. Famous fashion model. 다음 나는 읽었다네요. 나는 읽었다. I read. I read 무엇을? A lot of novels. 언제? During the summer vacation.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형광펜 칠할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During the summer vacation. 됐습니까? 왜에 대한 대답이죠. A lot of novels라는 대답을 듣고 싶다. 그래서 이강 이 네. 말고 수민 himself 그냥 할 수 있어 없어? 어? 없죠. 헐트 했듯이 다치게 했다죠. 다치게 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수하다. 무수하다. 목적어죠. 그 말은 얘가 무슨 정의어법이고 재기적이고 생략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까? 그는 다치게 했었습니다. 누구를? 자기 자신을. 언제? Yesterday. 그렇습니까? 아, yesterday 말고 for himself란 대답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함께 라는 how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그들은 노래를 어떻게 불렀니가 뭐예요? How did they sing a song이죠. 그쵸? 그들은 노래 어떻게 불렀나요? How did they sing a song. 그 다음에 himself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이강아 뭐라고 보면 되겠니? How did they art 아 아니죠. 뭐겠어요? 아. himself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who 하면 되겠다? 그쵸. who did he hurt yesterday? 그가 다치게 했다. 누구를? 자기 자신을. 우리가 듣고 싶으면 whom did he hurt yesterday? who did he hurt yesterday? 그가 어제 누구를 다치게 했나요? 물었더니 himself, 자기 자신을. 그냥 어제 다쳤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후나 후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야? 목적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후가 생략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라는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보면 되겠어? 그렇죠. Who did she make chicken salad for? 뭐 때문에 만들었니?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뭐라고 보면 되겠다. Who thought about the blah blah 하면 되겠죠. 누가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Who thought about the blah blah? He and I, we thought about the blah blah. 안만 길어봤자 we죠 이거. 그 다음에 얘 대답 듣고 싶으면 Whom did you see죠. Whom did you see? 너희들 누구를 봤니? Whom did you see? Who did you see?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강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What did you read during the summer vacation? 그렇죠. What did you read? 너 뭐 읽었냐? A lot of novels. 많은 소설. 아, 갔습니까? 다행이네요. 칼질하기. 누가? 헨리가 무엇을? 뭐 했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헨리가 알고 있었다. 헨리. 그렇죠? knew. 무엇을? Her address. 누구는? 나는. 무엇을? 하나의 포크. 어디에? 탁자 위에. 뭐 했다? 놓았다. 나는 놓았다. I put. What? A fork. Where? 뭔가? I put a fork on the table. 그 다음에 난 넣기. 나는 어제 중국어 공부 안 했다죠. I didn't study Chinese yesterday. 그 다음에 그녀는 어제 오늘 아침에 아침 안 먹었다. She didn't eat breakfast this morning. 그 다음에 그들은 작년에 자전거를 차를 안 샀다니까. 그들은 작년에 차 they didn't buy a car last year.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번 문장에서 not을 빼면 어떻게 되죠? 1번 문장에서 not을 빼면 네. I did study Chinese yesterday. I studied Chinese yesterday. She ate breakfast this morning. Now, Bill washed his car. 에서 부정문 바꿔보라 했네요. 그러면, Bill은, 세차 안 했다고 싶으면, Bill didn't, 그렇죠? wash his car. 안 되겠죠? Didn't wash his car. didn't 뒤에 동사원형 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강아, 스피치 컨테스트가 뭐냐? 네? 스피치 컨테스트가 뭐예요? 말하기 대회겠죠. 그렇죠? 그러면 스피치는 뭐의 무슨 형이야? 스피크. 스피크의 무슨 형? 맨 명사. 명사형이겠죠. 그러니까 스피치, 말하기. 웅변 대회라고 하죠. 그래서 나는 지난주에 웅변 대회에서 우승했다 이러고 있는데 우승 못했다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I didn't win. The speech contest last week. I didn't win the speech contest last week. 그 다음에 he wrote a letter to his parents. 그는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다. 부모님에게 편지 안 썼다고 싶으면 he didn't write a letter to his parents. 하면 되겠죠. He didn't write a letter to his parents. 그 다음에 her brothers took a walk after dinner. Take a walk 뭐하다? Take a walk 뭐하다? 산책하다죠. 그러니까 그러면 산책 안 했었다 하고 싶으면 her 그렇죠? brothers didn't take a walk. Didn't take a walk after dinner.
그래서 목욕하다가 뭔가요? Take a bath죠. Take a bath. Bath가 뭐니까? 목욕이니까. Take a bath. 그다음에 샤워 하다는 당연히 뭐했어? Take a shower. 그다음에 휴식을 취하다는 뭐 take를 써서 take a rest, take a break 이런 것도 있겠죠. take를 쓰는 수거들입니다. take a bath, take a shower, take a rest, take a break, take a walk. take a. 오케이. 그래서 너는 아직 숙제를 끝내지 않았다. 너는 끝내지 않았다. You didn't finish. You didn't finish. 무엇을? Your homework. 어떻게? 아직. 너는 아직 숙제를 끝내지 못해. You didn't finish your homework yet. Yet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 누구는? 마크는 무엇을? 수학 시험을 뭐 하지 못했다? 통과하지 못했다. Mark didn't pass the math test. Path, 그 다음에 누구는 우리는 뭐 했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다. 그러나 뭐 하지 않았다? 행복하지 않았다. 오케이. 그래서 성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We met many people, but we weren't happy. 해야 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We met many people, but we weren't happy. 됐습니까? 안 만났다. 아니죠. 만났다죠. 그렇죠? We met many people. 우리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지만 We met many people. 그러나 행복하지 않았다. But we weren't happy.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We didn't meet입니까? 로봇처럼 didn't meet 쓰고 있었죠. 또 만났답니다. 나 그녀는 어제 잡지를 안 읽었다. She didn't read a magazine이겠죠. She didn't read a magazine last night.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yet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줘. Yeah. 아직 뭔 예시 있고 뭔 예시 있다 그랬냐 하면 일반 예시 나왔다. 뭐래? 일반 예시 있냐? Not yet과 뭐가 있다 그랬어? Yeah. Yet 있다 그랬죠. Not yet. Yet? 그래서 not yet은 뭐였어? 아직 아니다였죠. 아니다. Not yet. 그래서 yet만 익히지 말고 not yet. 아직 아니야. 그러면 yes은 뭐였어? 벌써? 벌써? 벌써 말고 벌써. 벌써는 너고 숙제는 아니고 yes? 벌써? 그 다음에 매거진은 잡지 말고 또 무슨 뜻도 있던가요? 안 들려? 어? 프로그램? 또? 뭐였지? 탄약이란 뜻이 있죠, 탄약. 프로그램이란 뜻은 그때 잡지 안에 있는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탄약, 총알, 이런 뜻도 있다. You didn't finish your homework yet. 아직 못 끝냈네. 그러면 제가 벌써 숙제를 끝냈나요? 라고 물을 수 있겠네요. 제가 벌써 숙제를 끝냈나요?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끝냈습니까? 이렇게 묻겠죠? I finish. 내가 끝냈나요? Did I finish my homework yet?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벌써 숙제를 끝냈습니다. Did I finish my homework yet? 내가 벌써 숙제 끝냈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보더니 No, you didn't. Finish it. Yeah. 아직 아니다. Not yet. 오케이. 그 다음에 Mark passed, didn't pass the math test. We met many people, but we weren't happy. She didn't read the magazine last night.
또 누구는 나는 언제 어제 무엇을 모자를 뭐 했다 쓰지 않았다 나안 썼다 I didn't where do I didn't where 무엇을 had 뭐 kept 하시든지요 언제 yesterday I didn't wear a hat yesterday 누구는 데니엘은 어디서 강에서 뭐 안 했다? 수영 안 했다. 그래서 데니엘은 수영 안 했습니다. 다니엘, 헤니 아니죠. 데니엘 하면 딴 사람 생각나. Didn't swim. Both the river in the river. 데니엘 didn't swim in the river. 그리고 오케이. 그래서 where의 3단 변신이 뭐죠? where의 3단 변신. Yeah. 내 머리가 꼭 달리네. 아니, 지민이 시험 치려다가 시험 칠까 말까. 무조건 yes. 놔둬야 되겠네. 저장해놔야 되겠네. 이거 니들 한 거랑 같은 거 연습한 거네. 부정문하고, 그 다음에 의문문하고. 다시 열려라. 네, where의 3단 변신은 where, were, one이죠. where, one. 그 다음에 wake의 3단 변신은 뭐였더라? Walk, wake, 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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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k. 기억나시죠? 네. 그럼 기억나는 사람이 시험 그렇게 칩니까? 이제 조금 재밌으려 그런다. 너의 그 꾸준함에 이제 좀 재미를 느낀다. 너의 그 한결 같은. 오케이. 보니까 얼마 전에 그 뉴스 보니까 뭐 어떤 학원에서 중학생이 숙제 안 해왔다고 해가지고 또 집에 막 강사가 막 죽대 같은 것 같은데. 네. 그 사람 이해되던데. 전 이해 안 돼. 그치, 이해 안 돼. 어떻게 사람 때려, 그치? 예. 자기 아들 정도 되는 나이 사람한테 욕 듣고 이러면 기분 좋아지니까, 그치? 어떻게 때려, 그치? 나이 욕했어? 응, 욕했잖아. 왜? 진짜 못 봤어. 아, 못 봤어? 때린 것만 봤어? 아니, 못 봤어. 못 봤어? 그랬답니다. 댓글이 어떻게 달렸게? 몰라요. 댓글이? 이건 찾아보세요. 선생님, 이해 안 돼요. 어떻게 사람 때릴 수가 있어, 그치? 그니까? 말로 해보자. 잘 해야죠. 예, 묻는 문장 만들기. He left Seoul last year. 그는 작년에 서울을 떠났다는데 그는 작년에 서울을 떠났니? 로 바꾸란 얘긴데 잠깐 그 전에 present의 다양한 뜻 중에 어떤 시도 하나 찾아오라 했는데 일단 present 뭔 뜻이 뜬 거야 한 명씩 발표해 봅시다. 먼저 발표할 학생으로는 윤성빈 학생을 추천합니다. 어? 뭐였죠? 제시하다라도 제시하다. 그래서 프리젠테이션을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거죠. 보여주는 거. 보여주기 프레젠테이션. 보여주다 프레젠트. 됐습니다. 또 뭐가 있던가요? 선물 말고 뭐라고? 그렇죠. 현재의가 있죠. 현재의. 제시하다 또 현재 또는 현재의. 그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던가 여기 단가요? 단가 또 있어? 없다. 이거 좀 충분하지 않은가요? 뭐 이렇게 또 뭐가 있어? 머릿속에 없네요. 그래서 또 뭐가 또 있다? 출석한
He is present. 어떤 시니까 be 동사랑 써서 동사 만듭니다. He is present at the meeting. 그러니까 그는 회의에 참석합니다. He is present at the meeting. He is present 하면 그는 선물이다가 아니야. 됐습니다. 그는 선물이다 하고 싶으면 뭐라 그래야 돼? He is a present 이래야 되겠죠. 됐습니다. He is present 하면 선물이 아니죠. 그는 출석한 상태다. What is the present time이 뭐야? What is the present time? 현재 시간이 몇 시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뜻이 많으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를 주문했냐? Early의 반대말을. Early의 반대말은 당연히 뭐야? Late. 그렇죠. Late죠. Lately 아니야? Lately랑 late는 다른 뜻. 오, 오, 멋있어 보인다. 레이틀리는 뭔 뜻인데? 레이트에 대해서 맨날 얘기합니다. 레이트는 뭐도 되고 늦은도 되고 네? 늦게도 된다. 어떤도 되고 언제도 된다. 그 말은 원래는 어떤 시에 뭐 붙여야지 어찌시 되는 게 당연한데 어떤 시에 ly 붙여서 어찌시 되는 게 당연한데 late는 자기 혼자 어떤 시와 어떤 늦은 어찌 이렇게 다 한다 이랬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럼 lately는 뭔 뜻이라고 그랬더라? lately는 뭔 뜻이라고 그랬더라? lately는 최근에. 최근에라 그랬죠. 아무 뜻에 관계가 없다 그랬습니다. early의 반대말은 late고 late하고 lately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했고요. 그래서 그는 작년에 서울을 떠났니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Did he leave Seoul last year? 하면 되겠죠. He leave Seoul yesterday. Yes, he did. No, he didn't. 그 다음에 너는 어젯밤에 잘 잤니? 이렇게 묻는 거죠. 너 어젯밤에 잘 잤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 하면 되겠다. Did you sleep well last night? Did you sleep well last night? Did you sleep well last night? 그 다음에 그들은 파티를 즐겼나요?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겠다. Did they enjoy the party? 그 다음에 Anne gave you a birthday present. Anne은 너에게 선물, 생일 선물 줬던데 Anne은 너한테 생일 선물 줬니 하고 싶으면 did Anne give you a birthday present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we woke up too early this morning. 우리는 오늘 아침에 어떻게 일어났대요? 잘 일어났대? 우리 오늘 아침에 그냥 일찍 일어난 거야? 매우 일찍이야? 너무 일찍 일어난 거죠. 그렇습니까? We woke up too early this morning. 그러면 뭐 우리가 오늘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났나?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겠다. Did we wake up too early this morning? Wake up. Wake up. We wake up too early this morning. Wake up. 야, 왜서 빈칸에? 그래서 여기에 오늘 아침에 뭐 조깅하러 갔었냐? 누가? 그들이겠죠. 그들이 오늘 아침에 조깅하러 갔었니? 그랬더니 갔었대 안 갔대? 너 안 갔대요. 그래서 그들은 조깅하러 갔었니? Did they go jogging this morning? 그들이 no they didn't go jogging this morning. Did your cat catch the mouse? 너의 고양이가 그 생쥐를 잡았니? Your cat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래서 yes, it did. 반드시 it으로 바꿔야 된다 했습니다. Did your cat catch the mouse? Yes, it caught the mouse. Yes, it caught it. 그래, 그걸 잡았어. Did you see Suji yesterday? 어제 수지 봤냐? I saw her in the park. 어제 봤고, 어디서 봤다? 공원에서 봤다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yes야, no야? Yes, I did. 봤고 게다가 어디서 봤다? 공원에서 봤다라고 얘기하죠. Yes, it's yesterday. Yes, I did. I saw her in the park. 공원에서 봤어.
그 다음에 Did Jack tell you about the news? 잭이 너한테 그 소식을 전해줬니? 그랬더니 No, he didn't. 안 했어. He told me nothing.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러니까 너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더라? No. 네? 너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더라? 난 애니로 바꿔 쓸 수 있죠? 나 블라블라 애니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된다? He didn't tell me anything. 어, 맞죠? He told me nothing. He didn't tell me anything. 그럼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He told me nothing. He didn't tell me anything. 누구는 너는 누구랑 빌과 함께 무엇을 점심으로 먹었니? 너는 먹었니? 너는 먹었니? Did you eat? Did you have? 통화죠. 무엇을? Lunch. 어 런치야, 더 런치야, 그냥 런치야? 런치. 빌과 함께 with Bill 하면 되겠죠? 그쵸? 그럼 되겠죠? 네? 그럼 되겠죠? 네. Did you have lunch with Bill?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 딱밤 때리려고 했는데 실패했네. 왜 누가 조슈아가 무엇을 이 그림을 뭐 했니? 그렸니? 이렇게 그리다 뭐 할래? 저 뭐 할래? 누가 그는 조슈아 그렸냐? Did Joshua draw? 안 되겠죠? 뭐 페인트 해도 Did Joshua paint 해도 안 되겠죠? 무엇을 this picture? 조슈아 draw this picture. 그다음에 과거 진행형 현재 진행형. 오케이 잠깐 쉬다가 할 건데 EBS 꺼내주세요.